키오스트? 키오스크? 그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가입하면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온라인 계정을 생성할 때 본인인증을 핸드폰으로 해야만 가입 가능해서 회원가입을 못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남편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 명의 핸드폰이 없으면 온라인 계정을 못 만드나요? 앞서 본 인터뷰처럼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계정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원가입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꼭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꼭 있어야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이 방법으로는 회원 가입을 할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휴대폰 인증으로 디지털 배움터 회원 가입하는 방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에 대한 약관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전체 동의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일반 회원, 14세 미만, 해외 동포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버튼, 수기 회원 가입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서 뭐 본인 상황에 맞는 회원 유형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일반 회원일 것 같은데요. 본인 상황에 맞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다음 화면에 휴대폰 인증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휴대폰 인증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날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여기서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문자로 인증하기를 선택합니다.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 등을 입력하는 화면 나타나죠? 각각 천천히 입력해주세요. 다 입력하고 난후 빨간색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문자가 전송이 될 겁니다. 휴대폰의 문자를 확인한 후에 6자리 숫자로 된 인증번호를 컴퓨터 화면에 입력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 인증이 끝나면 디지털 배움터 회원가입 화면이 나타나죠. 네자 이제 회원가입 화면에 상단부터 차근차근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먼저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 소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클릭하세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어, 만약에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복된 아이디가 있으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문이나 숫자를 변경해서 중복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안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입력 확인을 클릭합니다. 비밀번호 확인에도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겠죠. 그리고 입력 확인을 클릭합니다. 어, 상단 부분이 다 작성이 됐네요. 자, 연락처 정보도 차근차근 입력하면 되죠? 맞습니다. 이메일 주소 칸에는 본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메일 아이디를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면 되겠죠? 주소 칸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우편번호를 클릭하고 본인의 주소를 입력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자신의 주소를 클릭한 후에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주소도 입력했고, 이제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될까요? 네, 휴대전화번호 입력하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처 정보도 채웠고요. 이제 부가정보 보겠습니다. 부가정보에서 직업 옆을 보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직업을 선택하고 추가정보가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없으면 없음에 체크하면 됩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 부분은 수신 동의를 하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니 수신을 원하는 분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원 가입을 누르면 끝인가요? 네, 회원 가입을 누르면 회원 가입이 되고요. 로그인 하러 가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러 가기 버튼 클릭하세요. 로그인 창에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네 휴대폰 인증으로 디지털 배움터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설명드릴 두 번째 방법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 명의의 휴대폰 없으신 분들은 꼭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합니다. 네, 우선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우체국 예금보험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판에서 엔터를 누르세요.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홈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인증센터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요. 금융인증서 발급, 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전자 인증 서비스 이용약관이 나오는데요. 동의합니다.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인증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동의합니다. 체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제3자 제공 내역 각각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는 우체국에서 전자 금융 발급을 받을 때 설정했던 아이디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주민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 누르면 되고요. 출금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를 쓰는 칸이 보입니다. 자신의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요. 휴대폰 SMS 인증을 선택하고 인증 확인을 클릭하면 우체국에서 통장 개설 시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네, 휴대폰 문자로 온 6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인증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나요 새로운 팝업창에 주황색 인증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추가 인증이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창입니다.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발급받았던 보안 매체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보안카드를 보면서 해당 카드의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자판의 숫자키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로 입력을 클릭해서 보안 숫자를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죠. 네, 이 화면에서는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네요. 네, 본인의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고 우체국 통장을 개설할 때 입력했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다 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주황색의 다음 버튼 클릭해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어, 이때 휴대폰 번호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네, 본인 명의의 폰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 입력하고 나면 컴퓨터 화면에 확인 코드 두 자리가 뜹니다. 확인 코드 숫자 두 자리를 입력하라는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를 발송하면 됩니다. 금융인증서의 비밀번호로 사용할 6자리 숫자를 입력하고 같은 창이 뜨면 같은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 금융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 파란색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인증서 발급 완료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이 인증서로 디지털 배움터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시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를 볼게요. 네, 디지털 비엠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눌러야 겠네요. 네, 홈 화면 상단에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회원 약관에서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일반 회원으로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이 아니라 아이핀 인증을 눌러야 합니다. 어, 아이핀 인증 화면이 나타났어요. 네, 좀 전에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았던 금융인증서로 아이핀을 발급 받는 건가요? 그렇죠. 신규 발급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 이용약관 전체 동의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일반 회원을 클릭합니다. 비대면 인증까지 클릭해주세요. 인증수단은 금융인증서, 금융인증서 본인 인증에서 전체 동의 클릭,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화면에는 확인 코드 창이 뜨고 휴대폰으로는 문자가 옵니다. 확인 코드 두 자리 입력한 후 전송하세요. 그럼 파란색 팝업창에 금융인증서가 나타나요.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발급할 때 비밀번호 기억하시죠? 비밀번호 숫자 6자리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고 아이핀 발급창이 열립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6자리 숫자를 입력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6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 검증을 클릭합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가 뜨면 확인 버튼. 여기에 입력했던 비밀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메일 칸에는 본인이 사용하는 계정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인증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우리는 2차 비밀번호로 클릭할게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2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한번더 같은 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아이핀 발급이 완료됐네요. 네, 확인 버튼 누르고요. 아이핀 로그인 하면 되는데요. 방금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보안문자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네, 2차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2차 비밀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자, 이제 디지털 배움터 회원가입 화면이 열립니다. 첫 번째 방법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 인증 휴대폰이 없으면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회원가입 하실 수 있으니 힘내셔서 꼭 회원가입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회원 가입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것을 알려주시나요? 자, 이번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웹사이트 자동 로그인 저장하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 부터 로그인을 하면 크롬에서 비밀번호를 저장할지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비밀번호를 저장하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입력되어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자동 로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다만,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개인 컴퓨터에서만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간편 인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을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간편 인증을 클릭하세요. 카카오톡을 클릭하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다 클릭하시고, 인증 요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인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인증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보이시죠? 인증하기를 터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동의도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증하기. 네, 그리고 나서 또 개인정보 제3자 정보 동의 체크하시고요. 안내에 따라서 등록된 보안 방식으로 지문이나 잠금해제, 여기서 또 인증하기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확인버튼 마지막으로 터치해주시고요. 인증 완료 카카오톡 문자가 옵니다. 그럼 디지털 뱀터 홈페이지 화면에서 인증 완료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네, 간편 인증 로그인은 말 그대로 확실하게 간단해서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거의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 거의 다 공부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것을 설명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비회원 문자 인증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로그인을 할수 있는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타인 명의 폰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뱀터 홈 화면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이름 입력하고 전화번호 입력 후 인증 번호 발송을 클릭합니다. 본인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확인 후 인증 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 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바로 로그인 뒤에 디지털배움터 홈 화면이 열리니까 정말 편하네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온라인 계정 생성하고 또 활용하는 방법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회원가입하는 방법입니다. 1. 회원가입 시 휴대폰 인증 버튼 클릭하기. 이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은 필수입니다. 2. 문자를 활용한 본인 인증. 3. 본인 인증이 완료된 후 회원가입 페이지 내 정보 입력.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 방법입니다. 1. 금융 인증서 만들기. 2. 아이핀 발급 받기 3. 아이핀 로그인 하기 4. 아이핀을 활용하여 회원 가입 하기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 자동 로그인 하기입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크롬에서 처음 로그인 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 팝업 창에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개인 PC나 노트북 사용을 권장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할 때에는 카카오 지갑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정보를 인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비회원 문자 인증으로 로그인 하기입니다. 회원 가입하지 않고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목소리>